네, 앞으로 4년간 부산 지역의 민생과 행정을 책임질 일꾼들이 결정됐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민선 8기의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는 시간,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김형찬 강서구청장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거 끝나고 더 바쁘시죠? 네, 선거 전보다 좀 더 바쁜 것 같습니다. 네, 새 구청장으로서의 각오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부족한 저에게 큰 응원을 보내주신 강서 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분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매우 큰 짐을 지었습니다. 4년 동안 여러분들과 약속한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도 모두 소중한 우리 강서 구민입니다. 제가 잘 모시고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거 과정이 좀 복잡하다면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 소회는 지나고 보니까 소회는 좀 어떠세요? 그 모든 게 다 제가 이 선거라는 것을 처음 해보면서 매우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선거였습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과분한 이런 은혜를 입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면 그 은혜 입은 것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갖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수위가 국별 보고도 마치고 거의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슬로건이 정해졌습니까? 네, 슬로건은 이제 그 안을 네. 정해서 이제 그 결정을 하는 직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단은 안은 그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 정신에 입각한 자유, 네. 자유라는 말을 꼭 쓰고 싶었고 또 강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데 반해서 네. 좀 발전이 더딥니다. 그래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혁신을 하면서 무한한 잠재력을 위대한 강서시대로 열어가겠다는 뜻을 담아서 열자입니다.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 이렇게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네,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 아직 가칭이긴 하죠. 네. 이제 민선 8기 강서구의 목표 비전과도 이제 당연히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제 목표 비전은 무엇입니까? 네, 구체적인 것은 위대한 강서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번영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 번영하는 도시는 많은 것을 갖추어야 되겠죠. 그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번영한 도시의 가장 기초적인 요건은 큰 인구 규모입니다. 네. 큰 인구 규모를 조기에 달성을 하고 그리고 큰 인구 규모에 걸맞는 기반시설들 도시철도라든지 또는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네. 민간의 영역이긴 하지만 대형병원이나 백화점 같은 시장경제의 번영의 도시의 상징인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직결되도록 구체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큰 인구 규모를 위해서는 기반 시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거 과정에서 이제 많은 공약들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가장 먼저 추진할 공약, 아울러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 공약이 있다면요? 네, 일단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큰 역점 프로젝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공약을 했던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큰 인구 규모 달성은 현재 우리 강서 인구는 14만 7천 명, 해운대가 42만이고 네. 서울 강남이 56만인 것에 비한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우리 강서는 희망이 있는 도시 에코델타 시티 3만 3천 호, 그 다음에 대저와 강동에 있는 공공주택지구 2만 호, 그 다음에 국제신도시 2단계 1만 호 해서 6만 3천 호, 17만 명의 그 인구 유입을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 한다면
7, 8년 안에는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인구가 32만을 돌파하는 그런 일단 번영한 도시의 기초요건, 큰 인구 규모를 조기 달성할 수 있겠다. 그 부분을 속도를 굉장히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두 번째 공약으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철도, 이 시민의 발, 우리 국민들의 발이 될 교통수단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도시철도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는 인구가 다 들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착착 준비를 해서 인구가 들어왔을 때는 바로 개통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 녹산선은 다행히 이제 곧 설계가 착수할 예정이니까 네. 그 개통 시기를 1년 이상 제가 앞당길 생각이고 공약을 그렇게 하였고, 그 다음에 강서선은 지금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네. 가는 도시철도가 강서선인데 그 강서선은 빨리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일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가덕신공항입니다. 네. 가덕신공항은 지난 20년 동안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용어를 써오면서 우리 강서 시민들은 지금도 또 정치인가 하는 의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가덕신공항은 이미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국가공항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예타 면제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더라도 제대로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그 개항 시기도 원래 정부가 얘기를 했던 2029년에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세 가지 공약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금방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공약은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우리 국민들한테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급하게 불편한 사항들은 해소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서는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도시하고는 달리 굉장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현재 배차 간격과 노선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는 것을 시와 구와 함께 이렇게 맞춰서 해나갈 거고, 그거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마을버스도 모두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면, 경제성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구가 우리 강서구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다람쥐 버스, 그래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그 손길이 닿지 않는, 발길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커버에 들어가는 다람쥐 버스를 빠르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공약은 그 정도로 무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강서구는 이제 땅이 넓고 개발 가능성도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좀 많이 더딘 편이다라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슬로건 같이 자유와 혁신 부분에서 이제 많은 발전을 바란다는 국민들이 많은 바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박형준 시장, 그러니까 부산시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구상 중인 건 있으십니까? 예, 우선 금방 말씀드린 하단 녹산선과 강서선 모두가 국가와 시의 지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빠르게 끌고 나가야 될 사업은 그 명지와 신호를 잇는 수상 워크웨이. 그러니까 이제 명지와 신호는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 바다를 자동차가 아닌 보행 도보로 건널 수 있는 도보 전용 교량인 수상 워크웨이를 명지에서 신호로 넘어가고 신호에서 다시 가덕으로 넘어가는 그걸 만들게 된다면 일단 시민들께는 매우 즐거운 그런 그 산책길이 되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지만, 이 정도를 만들어 놓게 된다면 명소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수상 워크웨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시는 관광 요소로도 된다고 봅니다. 수상 워크웨이는 지금 시가 착수를 하였는데 기존에 그 구청장이 반대를 해서 1년 반이나 지연이 되었었는데 네. 이제는 제가 이거를 1년 반 지연된 것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개통 시기를 더 앞당기도록 할 거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명지 오션시티가 최근에 국제신도시가 되면서 조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그
명지에는 매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은데 아이와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이스링크를 포함하는 복합 멀티 컴플렉스를 네. 이것 역시 1년 반 동안 전 구청장께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만회를 해서 빨리 우리 명지 주민들께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네, 젊은 층의 유입이 꽤 많잖아요, 지금.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교육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강서의 그 고등학생의 인구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인구는 2,100명. 한편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인구를 합하면 3,600명.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5,000명.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6,000명. 그러면 이게 3년 단위로 2,100명이 3,600명이 되고 3,600명이 5,000명이 되고 5,000명이 6,000명이 되는 그러면 고등학교는 너무나 과밀이 될 것입니다. 네. 중학교도 과밀은 곧 닥친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신시가지가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이긴 하지만 학교 과밀 문제는 정말 이게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당선인 대신 하윤수 교육감 당선자님과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고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교육감님과 함께 의논해서 불편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학생 인구 수치를 직접 들어보니까 넓은 지역에 반해서 인구가 참 적은 편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사업 중에 손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 혹시 이제 민선 7기 사업 중에 계속 이어갈 사업은 있던가요? 네. 뭐 기본적으로 강서구청에 현재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지난 8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그대로 연계해서 승계가 해나갈 것이고 가급적이면 더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업들 중에 불효불급한 사업들이 눈에 보인다면 그거는 개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정은 동요나 혼선이 없이 이렇게 연착륙하는 쪽으로 그렇게 7월 1일부터 착임을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인수인계 단계라서 뭐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까지 좀 활동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 같으세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제일 어려운 부분은 강서구는 농촌과 어촌 플러스 신시가지의 복합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농촌과 어촌 우리 주민들의 필요한 행정 수요와 니즈는 새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주민들하고의 니즈하고 너무나 스펙트럼이 다릅니다. 거의 뭐 공통적이지가 않습니다. 공통적인 게 별로 없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 서로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두 행정 수요를 모두 다 충족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가령 예를 든다면 농촌과 어촌 지역 우리 주민들께서는 온라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직접 대면을 하고 싶어하고 네.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서 우리 지역에 자연 불황만 하더라도 백수십 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렇게 자주 와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은 한정이 있고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거기에 이렇게 가는 부분들의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그만큼 정말 위대한 강서를 만드는 일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려움을 제가 현실적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간을 그 코로나가 풀린 형국과 함께 만나서 이루어진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농촌과 어촌 지역의 수많은 주민들께서는 모처럼의 코로나 방역이 풀리면서 나들이를 많이 가십니다. 네. 이 나들이를 가실 때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환송을 하고 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는 것도 매우 도리인 것이죠.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서는 당선 전은 안 가도 뭐 표를 뭐 얻는데 도움이 안 되는 정도로 그치지만 당선이 되고 나서 안 가게 되면 이거는 당선이 되었으니 안 오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참으로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정서가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 정서도 잘 이렇게 유지하면서도 위대한 강서를 만드는데 골머리를 앓고 연구를 해야 되는 시간도 절대로 확보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취임식과 함께 또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인사 때문에 곳곳에서 좀 잡음이 들리고 있는데 인사에 대한 원칙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우선 취임식은 없는 취임을 하기로 지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취임식은 이제 세레모니고 형식인데 그런 것보다는 그간에 정말 공약했던 중요한 현장들을 빨리 하루라도 가보는 것이 급하고 또 빨리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업 현장들, 그 다음에 농업인들, 어업인들, 또 강서는 가장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입니다. 기업인들, 이렇게 만나서 제가 앞으로 사정, 구정을 이끌면서 저의 그 구정의 의지기도 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의 기업주와 근로자가 불편함이 최소화되는 그런 노력에 제 힘을 아끼지 않겠다는 좀 의지도 표명을 하고 또 그렇다 해서 농촌도, 어촌도 가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촌 관계자와 어촌 관계자분들도 하고 또 시간도 할애하고 중요한 현장도 가고 하는 취임 날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이 현장과 주민들을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네. 자, 취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조직과 인사를 네. 정비를 할 텐데 저는 지난 22년 9개월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인사를 참 많이 접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인사를 했을 때 조직은 그 인사를 압니다. 네. 아, 저 사람이 승진을 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이 저 자리를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조직이 잘 압니다. 조직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 구성된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인사를 반드시 해야만이 조직에 누수가 없고 그 조직은 결국 강한 힘을 가지고 강서 국민한테 서비스를 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는 조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직이 수긍하는 인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강서구의 현안 가운데 좀 관심이 있는 것이 구치소 이전 문제가 있는데 입장은 어떠십니까? 일단 우리 강서에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가 60년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교도소와 그 교도소 주변 지역은 뭐 교도소는 말할 것도 없고 교도소 주변 지역은 어느 누구도 개발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도 여기에 분양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도소가 있는 그 주변 지역은 세월이 시간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60년 동안 멈춰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께 60년을 단번에 만회할 수 있는 이 주민들께서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우 훌륭한 개발 계획안을 먼저 만들고 그게 만들어지면 주민들과 대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주민들께서 굉장히 이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도소가 이 자리는 곤란하다. 그러면 어떤 주변으로 옮겨가야 될 텐데 이제 옮겨가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2단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시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에 우리 강서구도 적극 참여를 할 겁니다. 한편 사상구는 구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원리는 똑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 생활을 지금 20년 넘게 이제 하신 거잖아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이제 직원들과의 소통 생각하신 방향이 있으십니까? 요즘 시대에 맞는 소통을 하겠다든지 이런 소통 방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억지 춘향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됩니다.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구정에 대한 철학, 또 그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님들의 생각들도 읽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통해서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통에는 또 우리 공무원들과의 소통도 있지만 공무원은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안에서 잘 운영은 되어지고 또 저는 공무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구청 안에 돌아가는 내용은 익숙합니다. 근데 제가 매우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매우 부족해서 네. 이번에 비서실장 내정도 제가 매우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강서의 원주민 출신의 매우 그 많은 지역민들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인사로 저희가 내정을 했던 것처럼 저는 소통을 주민하고 하는데 상당히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 김형찬 강서구청장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오늘 10여 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공통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오늘 오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시아농촌 중에.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당선에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 부팀장님 지금 보면은 우리 대저택이요. 예. 지금 삼락 지금 하고 장락. 예, 예, 장락대교하고 은궁대교.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저대교 한 발짝도 못 나오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든지. 예, 우선 제가 어제 여러 기관을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시청의 도시계획국과 그 다음에 정무특보, 그 다음에 환경정책실장 이렇게 해서 이제 뵙고 온 것은 대저대교 때문입니다. 대저대교는 우리 강서 구민을 포함해서 많은 우리 국민 시민들이 도로에서 하루에 3시간씩 머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대저대교를 건설을 빨리 해야 매일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도로상에서 3시간을 고통을 신음을 앓고 계시는 그분들의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죠. 철새가 중요한 것도 측면에서는 맞겠지만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저대교는 그래서 강서구의 매우 중요한 인프라고 여태까지 협의체가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협의체에 강서구청장이 우리 시민 구민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구민의 그 응원을 등에 업고 직접 협의체에 참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사람도 좀 더 많이 봐달라. 철새만 보지 말고. 그래서 하루빨리 대저대교가 개통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네. 지금 부산시 아시아통신 서인수입니다. 예. 부산시 그 면적의 23%라는 아주 큰 그 면접을 하고 있는 강서구청에 그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통 인프라가 갖추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교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건설교통부에 네, 예. 네. 자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 예. 거기 박영준 시장님이나 예, 예. 거기 연성 교통 예, 예.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이제 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큰 인구 규모가 달성이 되지 않으면 교통 인프라에 빚이가 안 나옵니다.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도시철도를 놓고 싶지만 대한민국 재정 사업 또는 민자 사업의 그 출발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게 통과가 되지 못하면 국가 재정과 시 재정 투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는 큰 인구 규모를 조기 달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수요가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박차를 가하겠지만 그때까지는 가마 다 고통스럽게 계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두 축인 그 남북과 동서의 하단 녹산선, 남북의 강서선 이 부분은 하단 녹산선은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고요. 다행히 지금 예타가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속도를 빨리 낼 거고요. 특히 하단 녹산선은 개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려면 특별한 공법이 필요합니다. 그 특별한 공법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전문적인 분야입니다만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국민들께 최소한 1년 이상 빨리 개통하는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강서선은 그 기본 철도 기본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예타를 출발하지도 못했습니다. 예비 타당성을 그게 출발이 돼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빨리 예비 타당성을 하도록 제가 시청과 정부에 건의를 할 거며 그렇게 건의를 할 때 저희의 연도별 계획 인구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출발해도 벌써 6, 7년이 걸리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는 그때 되면 수요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은 강서구청장이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몇 세대, 인구 얼마, 2023년, 24년, 25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거를 수요 조사를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인구 증가율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편한 교통을 타개해 나갈 거고 그런데도 시간이 6, 7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우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현재 우리 강서의 화전 공영 버스 차고지가 건설이 곧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늘어난 인구 규모라는 것도 있고 또 공영 차고지도 생겼기 때문에 시내버스의 노선과 배차 간격을 새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가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끝으로 제가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부산 구청장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좋아졌구나. 예. 많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겠네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와 구가 박영준 시장님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이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도 많이 노력하시고 해서 일어난 결과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주십시오. 뉴스 워커 정승재장입니다. 예.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비서실장 인선이 상당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특히 그 나이가 정신자보다 나이가 많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의 힘이 많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서 같은 경우는 어촌과 농촌은 그분이 어떤 발이 넓을지 모르지만 명지라든지 평균 나이가 39세입니다. 강서가. 그럼 젊은이들의 소통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서실장 인선이 진짜 맞는 인선이냐. 국회의원이 너무 간섭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두 번째는 강서가 생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소위 말해서 서부산은 동부산에 비해서 생활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에 많은 계층에 인터뷰를 해봤는데 특히 동부산은 토양간도 있고 병원도 있고 호텔도 있고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강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젊은 층에서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욕구가 아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서실장 문제하고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니즈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인프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근본적으로 인프라는 우리 강서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큰 인구 규모를 빨리 달성해 주지 않으면 잘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기반 시설들은 미리 저희가 인구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지금 준비해도 몇 년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최근에 우리 국회 부산 도서관은 정말 획기적인 인프라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부산 도서관 옆으로 그 9만 평에 달하는 떨어져 있는 공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네. 여기 뭐 2,000평, 여기 3,000평 이래 있는 것보다 그거를 전부 다 모아서 9만 평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초등학교 하나가 3,000평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초등학교 30개의 규모입니다. 9만 평이면. 우리 강서의 센트럴 파크가 되는데 그 공원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시기는 아직 조금 이르다고 할 정도로 아직 인구 규모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말 노력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도 끌어들이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소풍을 와서 센트럴 파크에 자리를 펴놓고 도시락 까먹고 국회 도서관 들어가서 어린이관 가서 놀고 가고 하는 그런 멋진 그림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병원이 없어서 정말 불편하십니다. 최근에 저는 당선자 신분이긴 하지만 병원 그 책임자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는 병원 부지가 큰 게 세 개가 있는데 단번에 큰 거를 원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 인구가 다 들었을 때는 큰 대형병원도 있고 이런 걸 생각할 때 하여튼 굉장히 지금 조금만 다쳐도 강서 안에서 해결이 안 돼버리면 안 되니까 병원도 지금 빨리 들어오도록 하고 있고 뭐 백화점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서구청장이 개런티를 하면서 적극 세이즈를 해서 그 건립 시기, 공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비서실장 문제입니다. 비서실장은 제가 갖추지 못한 부분을 좀 해주십사 하고 지역에 굉장히 농촌을 중심으로 큰 신망을 받고 있는 분께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요청을 수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일장일단이 없는 일은 없을 겁니다.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제 명지 또는 신호 지사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거주민들을 위한 소통은 일반 오프라인 소통으로는 별로입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저희는 홍보팀, SNS팀을 굉장히 강화시킬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구청장과 매우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해서 할 거고 다만 농촌, 어촌 지역은 아직도 원주민은 그런 개념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지 못한 많은 부분을 가진 비서실장께서 많은 그 부분을 해결해 주리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요청을 한 것인데 강서 지역의 말들이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오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나이는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5급 지방고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5급으로 시작했어요. 9급으로 시작하는 공무원과 5급은 너무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나이가 적은 직원들과 근무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익숙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큰 인구 규모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교통 문제 해결 등 오늘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4년간 강서에 어떤 혁신을 불러일으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임 구청장으로서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은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4년 동안 꼭 이뤄내고 싶은 강서구의 꿈이 있다면요? 저는 일단 4년 동안 어떤 눈에 보여지는 성과를 가지고 과시하거나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강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고 원대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초석을 저는 쌓고 싶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한 명의 공무원이 어떤 일을 시작을 해놓고 인사발령이 나서 떠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시작은 그랬지만 그 끝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저는 알았습니다. 시작을 해놓는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갑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발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만에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것도 조그만한 공약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게으리 하지 않고 해나가겠지만 위대한 강서에 걸맞는 큰 일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굉장히 튼실한 기초를 쌓고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그만한 생활공약들, 다람쥐 버스, 우리 동네 반려견 놀이터 뭐 이런 아주 생활에 밀접한 공약들은 아주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강서의 큰 발전에 단단한 초석이 되고 싶다고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메라 보시고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정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 강서구를 원래 원주민으로 했던 주민 여러분도 그렇고 또 강서구를 제2의 고향을 삼기 위해서 이사온 우리 그 국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 강서구가 정말 위대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기대가 저 도시계획 전문가인 저 김영찬에게 일을 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국민들의 엄중한 선택을 제가 받아서 4년 동안 위대한 강서로 가는데 초석을 단단히 다지고 또 국민들이 당장 불편한 사항들은 최대한 빨리 해소를 해나가면서 여러분과의 약속들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거듭 이번에 큰 응원해 주심에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찬 강서구청장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